현대차가 현대모비스로부터 국내 수소연료 전지 사업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R&D와 생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수소연료 전지 사업을 통합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인수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된 설비, 자산뿐만 아니라 R&D 및 생산 품질 인력 등 기술력과 자원을 한 곳으로 모아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기술력과 자원을 통합한 수소 조직을 활용해 수소연료 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이는 한편 수소 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 판매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의 실현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인프라와 운영 비용을 줄이고 단일화된 관리 체계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은 수소 전기차의 차량 가격, 연비 등 시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현대차는 R&D 영역과 생산 영역의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 수소연료 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생산 품질을 향상시켜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넥소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는 한편, 발전, 트램, 항만, 선박, 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사회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장재훈 사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소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그룹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상용차 확대를 지속 추진해 수소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도 국내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며 국내 기업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내 수소 전기차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대중교통의 수소 차량 전환을 추진하는 등 국내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